불박쳐 우회전할 겁니다. 우회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같이 보시겠습니다. 갑니다. 자, 우회전하는데요. 저 교통섬 옆에 조그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죠? 네, 없어서 천천히 갑니다. 천천히 가는데, 그런데, 오, 전동킥보드. 언제쯤 발견하셨나요? 그랬더니, 예, 지금은요, 사람이 없잖아요? 사람이 없고, 요쪽에 큰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건너오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저 천천히 오고 있는데, 전동킥보드 아직까지 안 보였어요? 아직 못 보셨대요. 네, 지금 전동킥보드 여기 있죠? 여기 있습니다, 여기. 그래서 지나가는데, 앞차를 따라 천천히 가는데, 이내는 내 눈에 안 들어왔대요. 언제쯤? 이때 보였다는 겁니다. 이때 늦었죠. 예.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? 보험사에서는 불박차가, 예, 가해자래요. 그래서 빨리 합의하는 게 좋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. 그런데 저 전동킥보드 저 차잖아요. 예, 차량이라기보다는 차에 해당되는 거죠. 개인용 이동장치.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? 이거 원래 저기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으면은 자전거 끌고 가야 되고 전동킥보드 끌고 가야 되는 게 맞죠? 예,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. 다른 보행자들 천천히 오고 있는데 전동킥보드 휙 날려왔고, 상대 측에는 잘못이 지금 보험사에서는 거의 없거나 있으면 10%라고 그런답니다. 네, 불박차 90, 전동킥보드 10% 정도로 보험사에서 얘기하는데요.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했습니까? 투표 시작. 네,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2%. 딱 50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.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했다가 98%. 아니, 전동킥보드가요, 불박차가 지나가고 있는데, 저렇게 다, 저렇게, 아니,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. 불박차 서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. 여기서, 자, 천천히 앞차를 따라서, 지금 여기 일시정지, 건너는 사람이 없어요, 그죠? 아직?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해야 되지. 건너는 사람이 없으니까 좌우 보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? 자,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저 멀리 있었어요? 여기요? 이제 그러면 누가 먼저 가야 되나요? 아, 내가 먼저 가야죠. 전동킥보드 저 오면서 저 자동차 이렇게 오고 있으면 저 서야 되는데 지가 먼저 가. 아, 이런.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이어야 옳지 않겠습니까? 다만 불박차도 혹시 모르니까 뛰어오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좌우 좀 살폈더라면 하는 측면에서요. 최소한 반반에서 전동킥보드가 더 잘못이어야 되는데. 근데 불박차 보험사는 왜 불박차가 무조건 내 가해자라고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고 불박차 90%라고 그럴까요? 법원에 가도, 네, 저렇게 좁은 데서요. 자전거 이제 건너가다가 자동차랑 사고 나면은, 보통 자전거 잘못은 예전에 한 20에서 30 정도 봤어요. 근데 자전거 이미 들어오고 있는 건 자동차 못 봤을 때죠. 지금 거꾸로예요. 거꾸로 자동차 지나가는데 전동킥보드 그 앞에 달려들었어요. 마치 불나방처럼. 이거 법원에 가도 전동킥보드 잘못이 한 60, 70% 이상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 보험사에게 똑바로 하라고 그러세요. 똑바로. 네, 20발만 신습니다. 제가 신어보니까 편해요. 그래서 저는 20발만 신어요.